자, 오늘 길건우 대표님은 딱 맞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가 딱 맞은 것일까요? 감을 잡기가 쉽지 않네요. 뒤에 뭐 힌트가 좀 나와 있긴 한데. 자, 길 대표님의 네. 딱 맞게 뭡니까? 이음새들을 딱 맞게 하려면 필요한 게 피팅입니다. 피팅. 그래서 이제 오늘 피팅 업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LNG 쪽이랑 플랜트 쪽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NG 쪽도 LNG 터미널 쪽이 확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냐를 따져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찌됐건 장기화됐고 네. 유럽에서는 이 전쟁을 토대로 해서 아 러시아랑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결론은 에너지를 딴 데서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LNG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카타리나 호주 여기가 이제 주요 수출국인데 대부분 장기 계약을 아시아권이랑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많은 물량을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수출하는 전체 LNG, 천연가스 쪽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 70% 정도는 다 현재 유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장기 계약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LNG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연됐던 것들이 지금 뭐 이제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뭐 1억 5천만 톤 정도의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LNG 터미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고요. 터미널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딱 맞는 또 피팅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좋죠. 뭐 사우디 감산을 원래 10월까지 한다라고 했다가 12월까지 연장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러시아도 또 감산에 일조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유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적인 성수기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에는 또 한 거의 100달러에 육박하는 뭐 유가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플랜트 관련 수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팅 업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해양 플랜트나 뭐 조선 쪽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조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땅 맞게 관련된 피팅 업체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면 좀 좋을까요? 네, 글로벌 피팅 업체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피팅 업체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피팅 업체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살아남아 있는 애들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중에 우리나라는 태광이랑 성광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태광이 글로벌 현재 1위 피팅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태광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MS 1위라는 것도 있지만 중동이나 미국 LNG 프로젝트에 인프라 투자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중동이랑 미국에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 수주한 것만 2,5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41%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올해도 아마 75% 정도가 아마 중동과 미국에서 수주받은 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 피팅 신규 수주 예상액만 3,000억이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반기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게 카타르 북부 가스전 증산 이슈 있을 거고요. 미 LNG 프로젝트 추가적으로 또 나올 거고 최근에 조성 해양 플랜트 SOIL 같은 경우에는 샤인 프로젝트 또 진행하고 있고요. 사우디 쪽에서도 또 플랜트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고요. 아까 영업이익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공급자가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때 보니까 25% 나왔습니다. 피팅 업체에서는 거의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만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하반기 내년도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태광을 하나, 성광밴드와 태광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셨고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신규 수주의 전망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소식도 저희가 공시나 뉴스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피팅 업체에 관련해서 태광을 하나 알려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딱 맞게 피팅 업체 어떤 종목을 딱 맞게 골라주실지 이상엽 이사님은 둘 중에 하나 나머지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딱 맞추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오늘도 한 2%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단 저도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8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6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만으로도 이미 돌파를 했다. 아, 실적 잘 나오고 있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된 상황이고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마진율이 높은 이제 스테인리스 강 제품의 이제 판매 비중이 한 60% 가량으로 좀 늘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카타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이라크 등으로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도 아, 하반기 실적은 좀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이제 곧 있으면 4분기인데 해외 프로젝트가 또 이제 시작이 돼요. 뭐 앞에서 이제 뭐 샤인 프로젝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자프라 프로젝트, 아미랄 프로젝트가 좀 시작이 되면서 또 물량, 그 수주, 물량 증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태광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신규 수주액이 막 3천억 좀 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수주액이 한 2,700억 원 이상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889억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신규 수주 기대감이 좀 더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4,500억 원 수준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원, 또 내년에는 한 700억 원, 네. 또 이게 돌파될 것으로 전망됨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한 16,200, 300원 그 자리는 좀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